릴리즈 한번 보시죠. 일단 화면으로 먼저.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릴리즈는 그 기역자로 꺾어집니다. 그러나 그 릴리즈가 그 일자형으로 곧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망가집니다. 그 빨간 점 있지 않습니까? 릴리즈 끝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점하고 일치를 시킨 상태에서 요철이 있는 부분을 꾹 눌러가지고 안으로 조여줘야 돼요. 이거 아주 단단히 조여줘야 됩니다. 근데 조이실 때 폼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뻑뻑하게 들어가면은 저게 망가집니다. 그래서 릴리즈 망가지는 건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카메라 쪽이 망가지면 나중에 수리비가 저기 꽤 나와요. 이게 보시면 릴리즈 모델은 60T3입니다. 이 릴리즈가 요새 그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어놓습니다. 보통 싸면 만 원, 아주 비싸면 2만 5천 원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T90을 쓰시게 되면 이 릴리즈 꼭 여유 있게 확보해 두세요. 그래야 나중에 고장 났었을 때그 대치를 할 수가 있고요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생각 없이 보면은 뭐 무슨 고장 날게 있느냐 그러지만은 저 선이 그 길게 나온 부분이 수시로 꺾입니다, 저게. 그렇기 때문에 가방이나 이런 데 넣으실 때는 꼭 빼셔야 돼요. EOS-1, EOS-1N, EOS-1NRS 이 모델까지가 요 릴리즈를 씁니다. 릴리즈를 여러 개 확보해 두셔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견출지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꼭 붙여두셔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리를 하도록 하세요. 요 릴리즈가 좀 기니까 약간 요 부분은 불편하다는 거,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. 제가 릴리즈 끼우는 걸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겁니다, 이거. 이건데, 잘 봐두셔야 돼요, 이거. 이 카메라를 만약에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점하고, 이 카메라 본체 쪽에 빨간 점을 맞추시고 이 상태에서 끼워서 이 약간 누르면은 스프링이 릴리즈 이두 개의 구멍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눌러보시면 들어갑니다. 살짝 눌러지는 느낌이 나요. 그때 이 링을 붙잡고 꼭 잡고서 살짝 한번 일단 돌려줍니다. 안 돌아가면 강제로 돌리시면 안 돼요. 나사 망가집니다. 부드럽게 돌아갔으면은 그냥 바로 돌리시지 마시고 중지 있지 않습니까? 중지로 살짝 받쳐줘요. 누르듯이 해서 돌아가면 잘 돌아갑니다, 이게. 요때 안 돌아가면 빼셔야 돼요. 다시 맞추셔야 돼요. 그 고장 원인이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록 버튼을 이제 풀러주고 이제 테스트로 좀 찍어볼게요. 이 셔터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이게 되게 좋습니다, 이거. EOS-1이 요렇거든요, 셔터 소리가. 제가 왜 EOS-1 시리즈를 좋아하냐면은 제 동영상 촬영 때문에 할수 없이 EOS 5D 마크 3를 사긴 샀습니다만은 마크 2는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 안 돼가지고서 도저히 불편해서 바꿨거든요. 그 셔터 소리가 전 사실 적응이 잘안 돼요. EOS 1 시리즈를 썼던 사람들은 그거 아마 거의 다 느끼실 겁니다. 카메라가 굉장히 셔터 소리가 좋습니다, 이게. 그리고 연사가 이게 초당 6카트일 거예요, 이게. 초당 6카트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제가 보기엔 4카트에서 5카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연사는 별로 안 했어요. 이 카메라로 연사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EOS 1 시리즈하고 EOS 1V 시리즈 쓸 때는 연사를 제가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좀 가볍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제가 산으로 많이 들고 다녔어요.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나오는 그 2470도 그러고 그 70200도 그러고 렌즈도 그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, 이게. 굉장히 무거워가지고서 제가 산에 들고 다닐 때는 주로 이걸 들고 다녔기 때문에 연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.